곰돌이 푸가 저렇게 살인마로 변하는 내용이라고? 곰돌이 푸가 저렇게 변하건, 예, 저거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애초에 그냥 좀 사이코 스릴러 영화는 재미없어. 차라리 약간 슬래셔 무비가 재밌지. 사람 존나 잔인하게 사냥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 그런 건 좀 재밌죠. 요 며칠 바이크 타고 다녔더니 손톱에 때가 그냥 싹 다 그냥 잘라버렸어. 아, 희우 보고 싶다. 희우? 희우 방종했어요? 어. 그나저나 이제 그 데드 그 저 뭐지? 아, 데드래. 저 아니 저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 4 리마스터가 아침부터 플레이 가능해진다고 엑스박스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엑스박스로 지금 구매를 좀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 예전처럼 게임 하나 잡고 막 10시간 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응? 왜요? 왜요? 희우가 왜? 뭐가? 반했나? 뭘 물음표하고 지랄들이야 병신 개 한남. 이거 하나 더 줘보세요. 하나 더 줘보세요. 네. 더 대팔지 안 대팔지 보기. 더 대펴야 돼요. 네. 한 10분 해야죠. 아니 먼저 채팅창 올라와가지고 그거 읽고 얘기한 건데 미친 똘추 새끼들. 아 씨발 같은 남자인 게 너무 싫다. 씨발 한 남자 유사 수컷 새끼들. 브랄 찍고 싶네. 미친놈들 아니야? 욕 좀 그만해라. 와 욕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욕 나오게 채팅 더러운 흉악스러운 채팅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죠 제가. 아 저 욕할 거예요. 욕하는 거 싫으면 나가세요. 예. 저도 제 의사를 표현해야겠어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병신같은 얘기하니까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지도 않고 존나 음흉하니까 꺼지세요. 그런 얘기 할거면 자 일단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예, fucking cheeseburger. 예. 잘 있어 갈게. 가면서 블랙도 받아가. 다시 오지마. 다시 마치지 말자. 평생 인터넷에서라도 알겠지? 가자. 내릴게요. 좋아. 욕 좀 그만해고 40이 안쪽팔 너도 블랙 잘가 씨발려나. 꺼져 꺼져. 안 보면 그만이야. 클릭 두 번이면 해결돼. 꺼져버려. 열받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방구석에서 병신같은 채팅치는 거 말고 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럼 나가 뒤지야겠지? 나가 뒤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헤헤헤. 야 맛있겠다. 아 베이컨 들어가는 거. 예. 아니 저는 근데 베이컨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햄버거에 베이컨 들어가면은 별로야.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 네. 저희 그 전대가 또 새로운 번호로 계속 해야 된대요. 왜? 저희가 개인형으로 했는데 워낙 많은 통화가 들어와가지고 그쪽 서버가 과부하 돼가지고 기업형으로 바꿔서 해야 된대요. 얼만데? 달에 34,000원이라는데요. 기업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네.
신청을 해놨긴 했어. 전화 데이트를 하는데 7천 통이 넘게 왔대요. 전화가 7천 통이 넘게 왔다고? 시간 동안, 네. 서버, 짧은 시간 동안? 서버 터졌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말했잖아. 그때 서버 터진 것 같다고. 네. 에휴, 오늘 하면 안 돼? 그러면? 전화 데이트는? 해도 될 텐데 아직 저희가 개통이 안 됐긴 한데 또 한 번 서버 터지게 돼요. 전에도 그래가지고 네이트온에서 전화 왔었어요.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요. 졸라 맛있습니다. 4월달에 맥도날드가 이제 청라에 들어선대요. 오픈식이 가서 드라이브 스루 이용해야 될까 생각 중이야. 맥도날드 제주 워킹 홀리데이 직원 뽑는다고? 그건 그냥 직원 채용 아니야? 뭔 워킹 홀리데이까지 써? 섬이라서? 지랄들 하고 있네. 그냥 노예 구하는 거 아니야? 어. 하여간에 말은 좋아요, 말은. 아휴. 제주 워킹 홀리데이래. 꼴찌야. 오늘 입이 좀 거치십니다, 코왕상. 죽을래? 코트야. 또 블랙 톱밥이야? 아니. 아이 뭘 자꾸 예민하대. 아, 안 되겠다. 내가 또 역사 공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먹어. 맛있어. 이거. 이놈 그냥 여기 먹어야지. 이거 한 스푼 주시죠. 아, 네가 할 테세요. 바로 먹을게. 네. 야, 재탕하니까 기름도 쫙 빠지고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예민했어요? 욕도 좀 많이 하고 시청자 꼽주는 짓을 많이 했나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랬군요. 알겠어요. 안 할게요. 코트야. 근데 원래 항상 그러십니다. 코항상. 양티브님은 존나 사람 열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씨발 내가 지금 풀라고 얘기하지 지금 뭐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꾸 욕이 나온다니까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그딴 얘기를 미안해요. 사랑해요 양키부님 고맙습니다. 뽀뽀 뽀뽀 쪽 감사합니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저런 분은. 한 번 더 데우니까 약간 감자칩 느낌 나네. 그 기름 쫙 빠져가지고.
맛있네. 형 50원 현찰로 생기면 바로 방송 접음? 아니? 왜 접어? 싱크 안 맞아요? 싱크 맞아요. 아니요, 50억 생긴다고 방송을 접어요. 다만 방송을 강박적으로 하진 않겠죠. 안 접어요. 왜냐면 봐봐, 내가 50억 있다 그래서 방송을 접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 나는 뭔 재미로 살아? 코트야. 50억 가지고 방송하는 BJ 무조건 있다. 방송하는 것도 재미의 일부야. 맞아. 차비제 언급하지 마세요. 50억 있으면서 결혼할 거냐고? 아니? 50억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결혼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하는 거지. 코트야, 50억 받고 방송 접기 vs 현재처럼 방송하기. 바로 방송 접어줄게요. 양자 택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50억 받고 방송 접을게요. 이거 그거는 닥전. 그건 닥전. 자기들도 50억 준다 그러면 당장 때려칠 거면서 뭔 직업의식이 얼마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니 제 나이쯤 되셔가지고 한 일을 갖다가 10년 정도 해보신 분 계세요? 50억 주면 그 일 해요 안 해요? 양자택일, 지금처럼 살기 vs 50억 줄 테니까 방송을 접어라. 아 일을 접어라. 안 하지. 아 직업을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그냥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이 직업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경우도 있고. 예. 아 근데 이거 데워버리니까 햄버거 종이 이거 못 빨아먹겠네. 치즈가 굳어가지고 종이랑 같이 뜯어지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이 까비. 그래 오늘은 보내줄게. 코트는 겨드랑이 안에서 무슨 냄새 나요? 이러니까 씨발 내가 욕을 하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한글을 하는 사람, 언어 능력 탑재된 바퀴벌레 새끼 같네. 저런 병신 같은 채팅을 치는 새끼들도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잉여 인간 아니야? 잉여 인간? 잉여 자원? 왜 저런 새끼한테 영혼이 주어졌지? 개, 돼지, 가축, 짐승한테 갔어야 될 영혼인데. 왜 인간의 육체를 주워주고 그 안에 저런 병신같은 영혼을 집어넣었을까요? 세상 진짜 불공평해. 누구는 하루라도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저런 병신같은 새끼는 시간을 거지같이 쓰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난 거 같냐고요? 화난 게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아요. 입에 햄버거를 먹은 게 아니라 걸레를 먹었나. 욕을 존나게 하네. 너도 넌 블랙 할게요. 예. 꼴? 블랙 해줄게. 너도 잘 가. 잘 가. 아니 이게 진짜 더블커터 치즈 파운드버거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 듯. 3, 4 중에 햄버거 양이 많으니까요. 커요. 더블커터 치즈 파운드버거를 먹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제일 맛있어. 햄버거는 역시 짜야 돼. 다음 달에 청라에 생긴대요,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좋아하죠. 파트로 치즈버거는 모짜렐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짜렐라 치즈는 피자에 어울리지 햄버거에는 안 어울리는 듯? 햄버거에 어울리는 피자, 아, 치즈는 오로지 체다 치즈 뿐입니다. 소신 발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약간 좀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 건 있어. 뭐만 했다면 다 치즈를 때려 넣잖아. 왜 그러실까? 역시 비싼 에어프라이어가 음식의 질을 결정하네. 감튀가 완전 그냥 바삭하게. 새로운 맛이네. 과자 같아. 에어프라이기 40만원인가? 좀 비싼 거 샀어요. 필립스 거. 근데 원탑이야.
최고 존엄. 산 지 몇 년 됐죠? 전 거의 초창기 거의 유행하기 전에 샀잖아요. 거의 그냥 할 때쯤에 샀었나? 유행하기 전에 샀지 나는. 그죠. 시골 방송 여러분들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금 목 금 토 일 4일 동안 거기서 영화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몇 요일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다음 주 평일 상관없는 거죠? 월화? 월. 그리고 24시간 방송도 해야 돼. 그냥 안 하면 안 되냐고? 왜? 왜 하지 마? 왜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솔방이 더 재밌어서. 내가 봐도 곱창 날 것 같다. 고민이 많네요.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얘기해요. 그렇군요. 네. 다음 생각 있어요, 여기서. 그럼 고민 없어요 이제. 네. 고민 해결.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잘 한번 해봐라. 응원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꼬여서 그래. 야, 그거 너무 힘 아니냐? 그거 왜 하냐? 야, 하는 건 해라. 꼬여서 그래, 꼬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현우진스님 블랙 할게요. 병신스 할게요. 꺼져 그냥. 재미가 없잖아. 저런 찐따 새끼들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 얘도 모르는 16개 썼다는데 왜 보냈어요? 받고. 아이 꺼져 꺼져. 여기까지 먹고 못 먹겠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카메라 각도 내린 거야? 아니지? 네, 안 내렸습니다. 좋아. 잘 먹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저 잘 먹었어요. 처음 먹어본 거 먹었거든요. 뭐 맛? 이거? 아, 전 다른 거 먹었어요. 전 클래식 크리스피 버거 먹었어요. 오늘 굶는 체질 많은 이유 내가 딱 얘기해줄게. 예민하다고 해서 그래.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희유 얘는 방종했네. 몇 개 받았나 한번 쓱 보자. 희유 일마가 방송하면서 몇 개 받았나 쓱 보자. 아, 이거 예반데. 그래도 부산근이랑 나이젤이랑 사이다랑 싸줬구나. 아유, 고맙다. 표정이 존나 현타 온 것 같긴 하다. 싸면 해볼게요. 셀카 제대로 하나. 뭐요? 좀 거의 이 시간까지 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시죠? 뭐해 쿵. 뭐해 쿵. 모에모에 쿵이 일본어예요? 모에. 야쿠마 사토 동생이 원바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원바야, 너 뭐 처먹어? 내가? 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영혼 존나 없어 보이네. 근데 좀 반성했어. 너무. 수염이 매력적이시네요. 와, 우리 상근님. 상근. 또 통팽과일 250개.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제 시급을 올려주시네요.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염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야 내가 이래. 어쩔 수 없어. 안 계세요? 상근님 안 계시나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예.
뭔 나가서 일을 해. 하루에 전화 저 정도 받아도 달에 최소 2-300은 버는구만.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노래를 하나 좀 하고 싶네요. 노래를 하나 해야겠네요. 왜요? 그냥요. 노래하면 안 됩니까? 토크온 가사 할까요? 우리 성격 까먹었나 보네.